소상공인 연합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었다는 응답이 대구 경북은 68.9%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전국 평균 60.4%를 크게 웃돌았고 서울 56.7%보다는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소상공인은 편의점과 식당, 빵집, 화원, PC방, 미장원 등입니다. 이익과 손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대구 경북 소상공인의 72%가 전년보다 손실이라고 답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역시 서울의 손실 응답 44.2%와는 월등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전지역에 가면 2면도, 3번도까지는 가도 그나마 이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점포들이 불이 켜져 있는데 대구는 한 부릉만 들어가도 다 불이 꺼져 있잖아요.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죠. 손실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대구 경북은 61.4%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꼽았고 경쟁 심화, 임대료 상승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경쟁 심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구가 그동안 오랫동안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 중심의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로 인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다른 지역보다 직격탄을 맞은 것 보입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을 줄였다는 응답은 경북이 45.6%로 대전,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답한 대구 경북 소상공인이 80%가 넘어 제도 개선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BC 황상인입니다.